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그 수고하셨습니다. 타이머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네,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네. 일단 지금 LG들을 상대로 조금 팽팽한 경기였지만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첫 경기 이겨서 일단 다행인 것 같고, 오늘 좀 불안불안하게 이겨서 다음 경기 준비 잘 해야 할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도 경기 양상이 상당히 팽팽하게 흘러갔고, 지금 BDD 선수 얼굴도 조금 빨간 것 같은데, 약간 안도의 한숨을 다들 내쉬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일단 첫 경기다 보니까, 일단 롤드컵 계속 가면서 벤픽도 다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로 다 정리가 될 텐데 저희 팀도 첫 경기다 보니까 뭔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경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경기가 다름 아닌 LGD를 상대로 했는데, LGD의 경우에는 플레인에서 올라온 팀이다 보니까 LGD의 경기를 조금 더 지켜볼 기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면서 ADG를 어떻게 상대하려고 생각하셨나요? 일단 LPL 팀이랑 LEC 팀 자체가 다 같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계속 콜 하면서 정신 차리는 느낌으로 게임을 약간 맞춰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BDD 선수가 사실 롤드컵에서 어떤 챔피언을 꺼냈지도 저는 조금 궁금했어요. 아지르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롤드컵 네네. 메타에 아쉽게도 아지르가 살짝 밴을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 루시안을 뽑아드셨고, 롤드컵에서 자주 보이는 픽인데, 루시안 픽에 대한 말씀도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루시안 챔프 자체가 되게 주도권 게임하는 챔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루시안이 미드 라인전이 세긴 한데 그걸로 잘 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챔피언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해보고 느낀 건데 LPL 팀이나 LEC 팀 같이 그 약간 서포터나 그 정글러가 미드 턴을 잘 잡아주는 팀 상대로는 되게 별로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라가스 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하도 뭐 그레이브스, 릴리아 이런 팀 팩들이 대세인데, 클리드 선수가 그라가스를 뽑고 뭐 특히 초반에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라가스 챔피언 자체가 지금 니달리, 릴리아 챔프가 되게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챔피언들이 없었을 때 후순위로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젠지가 좀 승기를 잡아갔던 것 같지만, 뭐 LGD가 그래도 많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아, 이번 게임이 좀 불안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던가요? 네, 일단 싸움이 계속 비벼지면서 뭔가 좀 그냥 진짜 한타 한끗 싸움이 나가지고 일단 처음 전영 때부터 싸움이 비벼지면서 좀 애매해졌던 것 같아요. 제일 불안했을 때가 아무래도 LGD가 그 화염용 상계까지 따라왔을 때가 아닐까요? 네, 그때 진짜 쫄깃쫄깃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마지막에 그 마지막 드래곤 소울을 챙겨갔고는 젠지였던 것 같고, 마지막에는 젠지 선수들이 어떤 콜을 서로서로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진짜 한타가 한끗 싸움이었어가지고 저희 조합으로 유리한 구도를 짜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팽팽한 경기 끝에 다행히도 젠지가 1승을 챙겨갔는데, 지금 현재 젠지가 있는 그 시조가 팽팽한 구도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뭐 후나틱, TSM, 뭐 젠지, LGD가 있는데, 뭐 어떤 곳에서는 하는 말이 모든 네팀다할 만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DD 선수는 오늘 경기를 끝내고 나서 남은 조의 어떤 전망으로 보고 계신지 제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단판제가 진짜 어느 팀이 이길지를 몰라가지고 준비 잘하는 쪽이랑 정신 잘 차린 쪽이 이길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많이 팽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하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해외팀 자체가 속도를 되게 잘 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린다는데요. 다시 이제 들려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아, 그래요? 주시겠어요? 예. 네. 네, 일단 해외팀 자체가 한국팀보다 속도를 잘 낸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공격적으로 운영하려고 많이 준비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조금 콕 집어서 여쭤볼게요. 이제 후나틱의 경우에는 뭐 LEC 2시드로 지금 롤드컵에 진출을 하게 되었잖아요. 뭐
뭐 약간 기복이 심한 뭐 팀이라는 평가도 있고 한편에서는 뭐 기본기가 단단하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오가고 있는 팀인데 프란틱에 대한 뭐 감상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유럽, 저는 LEC 팀들 다 LPL과 마찬가지로 뭔가 다들 잘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팀 말고 LEC, LPL 팀 상대로는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같이 하려고 준비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곧 경기가 있을 TSM에 대한 평가도 여쭤보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NA 그 1시드이기는 한데 NA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도 반대로 1시드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일단 LEC, 아, LEC인가? 어디였죠? S 잠시만요. LEC? SS. LCS. 네. 일단 네, 아예. LCS가 그나마 한국 팀이랑 하는 방식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다르게 생각해서 약간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준비할 것 같아요. 한국 팀하고 비슷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조금만 제가 약간 설명 한국 팀이 주도권으로 굴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도 그나마 LCS가 그런 스타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사실은 제가 최근에 젠지가 출국하기 전에 라스칼 선수랑 인터뷰를 했는데 라스칼 선수한테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인데 하고 여쭤봤어요. 뭐 젠지가 C조를 탈출한다고 하면은 시조를 탈출하는 다른 한 팀은 누가 될것 같은가? 라는 질문을 재미있게 했는데, 라스칼 선수는 TSM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비디드 선수의 의견도 궁금해져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되게 어렵긴 한데, 뭔가 TSM이 기본기가 더 단단한 것 같아서, 저도 TSM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TSM에서는 오랜만에 롤드컵에 출전하시는 비역순 선수도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BDD 선수가 롤드컵에 진출하셨을 때그 비역순 선수한테 사랑해? 라고 트윗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비역순 선수를 상대하는 각오라던가 뭐, 세지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비혁순 선수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데 예. 한번 재밌게 경기해 봅시다. 아, 비역순 선수한테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네. 아, 저는 어떻게 그렇게 트윗을 올리게 됐나 그런 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 예. 네. 사실 예전에 연락하다가 엄청 끊겼었고 그 이후에도 뭔가 월드에 가게 되면은 메시지를 한번 보내고 싶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된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롤드컵에서 다양한 지역의 선수들이 만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디 선수 첫 번째로 오늘 LCK 팬들이 롤드컵을 보면서 젠지의 승을 보면서 많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젠지의 승도 있지만 LCK 팀들이 전체적으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팬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셔. 인사를 제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뭔가 되게 불안불안하긴 했는데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다시 다듬어가지고 내일부터는 깔끔한 경기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젠지의 경기력을 100%라고 하면 오늘 몇 퍼센트인지 제가 혹시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많이 오늘 궁금해하시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최근에 저희가 연습 경기 때도 엄청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력 팀 경기력은 10점? 10점인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네, 알겠습니다. 네, 뭔가 그렇다면 저희가 어. 아,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 아, 그렇다면 저희가 젠지의 100점 만점 경기력도 꼭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옆에서 그 수고하셨습니다. 타이머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죄송해요. 네,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